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 듣보잡 최성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자, 한 분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노, 내려고죠. 어, 일본으로에서 5년 정도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 하야부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뱅뱅사거리 쪽에서 이 집엔 라면을 팔고 있지비. 집이요? 집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이요. 도시라 볼로 빙글 뱅글 나 그냥 귀여운 뱅글. 와, 아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따라 불렀어요. 난 스타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꽝. 꽝이요? 또 못 알았네. 또 꽝이라고. 박꽝. 봤지? 나도 다 따라하는 거. 야. 나 이제 완전 스타요. 우리 둘만 스타요. 꽝신 혹시 노래요? 손이 꽝꽝꽝, 발이 꽝꽝꽝, 머리도 꽝꽝꽝, 난 박꽝. 자, 오늘 초특급 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 오락가락권을 찾아주신 초특급 게스트 피오 돌려. 자, 우리 피오 골개 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골개, 피오 골개. 피오 골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상 퀴즈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최고의 남자 아이돌 그룹이죠? 육각수! 아닙니다!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지지긴 뭘 지져. 뭔 소리야 그치. 자, 이 그룹에 피오란 멤버도 있죠. 트럼프. 아닙니다. 트럼프. 아니, 아니에요. 진짜 힘들겠습니다. 자, 불로 시작하죠. 불락정골. 아닙니다. 부스 원샷. 아니, 아니에요. 자, 불 모르겠어요. 불! 불! 자, 불! 불이야, 불!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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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불!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아, 자, 정답은 불락비였습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아니, 제가 지금 금방 불락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집중해! 집중해, 집중! 제발, 제발! 제발 집중해요! 자, 이번 순서는 힌트 요정과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힌트 요정 최돋발이에요. 네. 자, 지금부터는 개인전입니다. 먼저 꽝 씨부터. 네. 자, 눈, 코, 입을 맞춰랍니다. 문제 주세요. 빨리 맞춰요. 맞추게, 맞추게. 누구요? 빨리 맞춰요. 누구요? 나 누구야? 힌트 좀 줘, 힌트. 그러니까 얼굴이 작고요. 눈, 코, 입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 아, 누구지? 누구요? 힌트 하나 더 줘, 힌트. 아, 이거 결정적인 힌트예요. 네. 아, 안녕하시랍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빨리 맞춰요. 그냥 다 준 거예요. 정답! 네! 신동엽! 신동엽! 아닙니다! 펭귄이잖아요. 놀이동산을 가신 분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니, 저기 힌트! 안녕하시렵니까? 이건 뭐예요, 그럼? 안녕하시렵니까? 펭귄이어라? 자, 다음 우리 하야부사 씨 차례입니다. 하야부사, 아야로!
반가. 반가. 제가 들은 두 분이 상당히 친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이번 퀴즈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는 문제입니다. 아, 오케이. 자, 문제 나갑니다. 오케이. 너네 친형이 너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잖아. 아, 알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 뭐 다른 거는 사실 쓸데없는데 이거는 네가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 도둑질? 정답입니다. 아, 오케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뤘어.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개그맨 꿈도 이뤘고. 맞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라 그랬는데 그 꿈도 잃어버렸어. 맞아. 자, 근데 네가 죽을 때까지 이 꿈은 못 이뤄. 뭐지? 형광등 갈기? 정답입니다. 두 분 친한 거 맞아요? 하! 이거 뭐라 그러지? 편안하게, 편안하게, 오케이, 편안하게, 오케이. 편안하게. 오케이, 편안해. 너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지금! 도둑질? 정답입니다! 아, 오케이. 너 친동생 있지? 얘 친동생 있어. 너 그, 저기 뭐냐, 무슨, 뭐, 런닝군과 빤스맨인가 하는 거 있잖아. 그, 네 친동생 나오는 거.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친동생이 이게 주둥이가 이렇게 막 튀어나왔단 말이야. 넓적구리 황새마냥. 그래가지고 예전에 교정하기 전에 치열이 이렇게 엉망이었어. 그래가지고 단무지를 하나 씹어도 이게 팽킹가위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막 단무지가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고. 그리고 앞니가 벌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 고춧가루가 끼는데 얘는 막 무슨 콩자반이나 뭐 닭뼈 뭐 어우 심하면 막 연근 뿌리 같은 것도 막 여기 이만큼 껴서 뽀뚜루 같은 거 있잖아. 아, 아무튼 그래서 그런 네 친동생이 첫사랑이랑 첫 키스를 해서 그 여자친구가 네 친동생을 뭐라 불렀지? 피라냐? 정답입니다. 자, 집중 집중. 오케이. 자, 내가 아까 말했지만 넌 도둑질 굉장히 좋아해, 그지? 좋아한다고? 넌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 지갑도 막 세비고 다녔잖아. 아, 맞아, 아니야. 기아 아니야. 철이 없었어, 철이 없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너 그 동네 슈퍼가게 가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막 몰래 있을 때 네가 막 껌이랑 사탕 세벼가지고 막 경찰서 끌려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너 지난번에 우리 집 와가지고 3만원 가져가서 안 가져가서 지금 말해. 내가 갑자기? 지금 말해. 아니야, 아니야. 야, 문제가 뭐냐고. 자, 우리 무슨 년이라 그러지? 야, 이거 하는 거야. 아, 시간 중합니다. 정답은 기해년이었죠. 아유, 씨. 자, 다음 우리 뱅구 씨 차례인데요. 자, 근데 그 뱅구 씨랑 두파 씨랑은 뭐 초면인가요? 아, 예,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아, 처음 뵀어요? 예. 두 분이 진짜 닮았거든요. 아, 무슨 일이 일이나? 자, 저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오빠 씨도 뭐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같이 찍은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이상하게 같은 장소 같네? 이상하게 같은 사람이 찍어준 거 같네? 형제 같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왜 내 거 했어요? 아이, 방송 중에 전화기를 갖고 오신 거 같아요. 빨리 받으세요, 빨리 만이라. 엄마. 여보세요? 엄마!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죠. 아, 죄송해요. 아프세요. 아휴,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신가 보네. 오, 진짜 쓰니까 없어. 너라도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네? 이상하게 다음 주에 동두천 가고 싶네. 나도. 형제 같네. 자, 다음 우리 피오골개 씨의 순서입니다. 자, 피오골개 씨와 우리 도빠 씨는 고요 속의 외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라고? 맨체스터. 어? 맨체스터. 체. 체. 맨. 맨체스터. 맨체. 어? 체. 책! 장문부! 아니, 책! 책! 책 말고 자, 책! 자, 시간이 없어요! 아, 도가, 도가, 안 달려, 안 달려! 아, 안 달려! 아,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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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책! 책! 장문부! 안, 아까 책! 안 들려! 야! 자, 시간이 없습니다! 화내지 마! 통과! 자, 통과입니다! 통과! 화내지 마! 됐어! 자, 한 글자씩.
잠. 잠. 자. 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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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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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뒤에 한 글자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채. 채. 잠자리 채. 장문복 채. 채. 와. 화내지 마. 채. 화내지 마. 아. 채. 자, 시간 투자합니다. 잡고 싶은 남자 듣보자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한 분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아노 내래고죠 일본 후에서 5년 정도 유학을 하고 온 하야부사라고 합니다. 아. 현재 그 뱅뱅 사거리에서 타코 와사비를 팔고 이 띠비디비 띠비디비요? 아 맛띠비 네 띠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이요. 도실도실한 농덤이 볼록볼록 나온 배 빙글뱅글 헬리콥터 나도나 귀여운 뱅구. 네, 와 이제 뭐 거의 국민송이 됐어요. 내가 국민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 남았는데요. 꽝. 꽝이요? 또 뭐 다른데 또? 꽝이라고, 박꽝. 봤지, 나도 다 따라하는 거. 나도 스타요 스타! 우리 둘만 스타요! 추워. 자 지난주에 꽝씨도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따라 불렀잖아요. 손이 꽝꽝꽝 발이 꽝꽝꽝 머리도 꽝꽝꽝 난 박꽝! 다 틀렸죠. 다 틀렸죠.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네요. 나 이제 스타 아니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상 퀴즈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자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영화죠. 선생 김봉주. 아닙니다. 유승용이 나왔잖아요. 배달의 민족. 아니 아닙니다. 예. 아 배달의 놈 이르드죠. 아닙니다. 유행어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니 아니라니까 이거 왜 자꾸 하지? 자 영화고요. 영화가 천만을 넘었어요. 천만. 자 천만 천만. 천만다행 천만다행.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이 CF 하지 말라고 왜 자꾸 CF를 하세요? 아 정말 영화 명대사가 많잖아요. 몰라요? 아, 자 예. 아,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포방터 돈가스집.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홍삼집 아들. 아이씨 사람 들으시면. 자 무슨 무슨 직업이죠. 자 직업. 자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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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그 사람 직업으로 평가하지 마라. 직업의 기천이 어딨어. 왜 그러는 겨.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꽁이도 몰라. 첫 번째 문제는 모두 못 맞춰서 실패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힌트 요정과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돋바예요. 네. 자, 지금부터는 개인전이고요. 문제를 맞추신 분께는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꽝씨부터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눈, 코, 입을 맞춰랍니다. 과연 누군지 화면을 보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빨리 맞춰요! 누구야 이게? 누구야? 빨리 맞춰요! 눈이 왜 저래, 눈이? 빨리 맞춰요! 누구야 이게 누구지? 막 뭐든지 하는 걸 귀찮아해요. 귀찮아해? 야야! 아, 감이 안 오는데? 아, 맞춰봐요! 아, 누구야? 아! 정답! 박명수! 박명수! 아닙니다! 정답은?
아, 나문을 보잖아요. 아. 네, 정답은 나문을 보였습니다. 나문을 보네, 저거. 어이구. 아니, 그럼 저기 힌트에서 우씨 이건 뭐요? 그걸 왜 몰라요? 우씨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우씨.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 아,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하야부사 씨 차례입니다. 네. 알아, 하야부사 타임. 네. 어? 어, 두 분이 원래 친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이번 문제 그럼 뭐 그냥 드리는 거라고 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내는 문제,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를 만들어 오셨거든요. 자, 먼저 도빠 씨부터 문제를 내주시죠. 아! 아! 용진아! 용진아! 어, 어, 여기! 네 별명! 네 별명! 뭐라고? 네 별명! 별명! 야같이! 야같이! 아이 내가 그러면 되겠어! 네 글자! 네 글자! 생야같이? 초대해주시고! 생야같이가 답이라고? 예. 아 오케이. 너 그 동생 있잖아! 친동생! 그 외에 있잖아! 여기 이렇게 막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공룡처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막 검은 지나가지고 달린 애 있잖아 저기 런닝군가 무슨 반스맨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어? 그래서 막 그 김종국 그 형 그 따라다니는 거 졸개 1루 해가지고 아니다 졸개 2 어 그래서 어. 그 친구가 야 이 주둥이가 크니까 오. 우리도 막 여름에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막 다니면서 와 소리 지르고 다닐 때 막 우리도 막 날파리랑 화두살 이런 게 막 들어갔다고 근데 걔는 주둥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막 입에 막 박쥐 사마귀 나방 막 이런 게 막 들어가고 그랬었다니까 주둥이가 커가지고 악어예요 그래서 걔가 이 입이 커가지고 이게 컴플렉스였단 말이야 어. 그래서 병원에 갔어 양악 수술을 하려고 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뭐라 그랬지? 더 큰 병원으로 전원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용진아 너 뭐 아까 말했지만 너 생 양아친 거 알지? 기억나지? 뭐 아까 정답이었으니까 그래 그래 너 중학교 땐가 너 그 옆반에 그 저기 노스페이스 패딩 그거 뿌려가지고 네가 그 친구들한테 그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는 너 나이키 누가 신고 왔는데 그거 좋다면서 한 번만 신다고 계속 신었잖아 지금까지 신고 있잖아 그잖아 맞지? 아... 맞잖아 양아친 아 그래서? 어? 그리고 얘 옛날인데 그 저 친구네 그 컴퓨터 그거 좋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 거기서 그래픽 카드 세면서 안 세면서 너 우리 아빠가 세면서 죽인데 죽이든 말든 상관없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너는 양아치처럼 살아왔어 맞지? 아니 그래서 너 관상 자체가 너네 집안 자체가 다 이랬어 그지? 너 우리 아빠가 가만 안 놔둔다 그랬어 어 나 만날 생각 없어 만날 생각 없어 카메라 보고 얘기해 그러면 어 아빠 만날게요 예 나 그래서 없어 그래서 아 그래서 문제 뭐야 문제 게이다 문제 뭐야 문제 미국의 수도는 자 시간 추가 정답은 워싱턴 DC였습니다. 이거 무슨 할 때마다 상처만 이렇게 나면 나 자 나 이거 쓸래요. 이거. 예, 어 이거 뭐예요? 코너 탈출 쿠폰을 왜 갖고 왔어요? 안 해. 아니 이걸 언제 챙겨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190만 아, 네.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은 어디 뭐 신분이 있습니까? 아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본다고요? 생각보다 어, 키가 좀 많이 작으시네. 근데 두 분이 어렸을 때도 아예 몰랐어요? 아 전혀. 아 제가 무슨 이래요? 저 네. 어렸을 때는 아주 네. 이렇게 귀여웠답니다. 아. 아유. 파가지고. 야, 어디 다녔는지 유치원 뭐 꼬라서니 보소. 예. 저는 좀 좋은 데 다녔어요. 네. 예. 잠시만요. 두 분이 옷이 같은 거 아닙니까? 어? 이때도 내가 좀 키가 좀 컸네. 이때부터 키가 따라잡힌 것 같네. 어? 형제 같네. 아이 전화를 방 여보세요? 아 예 예 예 관리비가 40만 원이나 나왔어요? 아이고 아이 그럴려고 아 예 저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전기 좀 바뀌었어! 너만 혼자 사는 집이야 바보야! 아니 두 분 모르시는데 왜 관리비나 하는데 이분한테 전기세를 얘기해요 뭐 이상하게 얹혀 사는 것 같네 이상하게 내가 안방 쓰는 것 같네 어, 형제 같네